그러네. 탈수. Sunset looks pretty from here. The 마루는 이 병원의 색깔보다 더 나은 것 같아. Better than 왜 난 the 그들의 파란색과 초록색을 선택했는지 궁금해. 그들은 치료를 why 하기 위해 색깔을 선택한 사람들. Greens? 초록색은 삶. They, the ones who choose the colors that heal. Green for life. 삶. Blue. 파란색은 for comfort. 편안함. Purple stripes. 얼룩을 지워주는 보라색 줄무늬. To hide the stains. This chair is too small. Sticks to my skin. I hate vinyl. 내 피부를 고정시켜줘. 정신 놓은 거 같은데? 여기 게임기 있어. 뭐야? Blue, purple. 파란색, 보라색. The ocean maybe? 아마 바다인 걸까? No. Under the ocean. 이건 심해. Silent. 조용하고 warm, 따뜻하고 and salty. 그리고 소금기가 있어. Like tears. 마치 눈물처럼. He won't. 조엘이 우는 걸 멈추 조엘이 우는 걸 멈추지 않아. Don't blame him. 난 그를 비난할 수 없어. 절망적 느낌. I hate that we're here.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싫어. 조엘이 아픈 게 싫어. Just want. 난 단지 그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나 방금 대사일 따라 울 뻔했어. 나 울컥했어요. 나 아픈 게 여기 있는 게 싫다는 게. 아. I hate this room. I didn't used to. For a moment it was an adventure. I was cast as the compassionate and caring father. Holed up with his fragile son in a small cleft in the rocks. The storm raging, waves ripping at the sharp black rocks below. And enveloped in my arms, he feels safe. And I am holding him firmly, trying not to slip. Because if you hold tight enough, nothing will take 여러분, him.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Right? 내가 난 미끄럽지 않게 그가 미끄러지지 않게 그를 꽉 잡고 있어. 내가 그를 꽉 잡으면 아무것도 그를 데려가지 못해. 맞지? 괜찮아 조엘. 네 머리를 자꾸 박지 마. 아파서 머리를 박는데 아기가. Here we go. Bouncing around. Do you like that? 그게 좋니? Oh, I love your giggle. 어, 난 너가 웃는 게 좋아. Bounce around. Bounce bounce. Is that funny? 조엘이 웃는 걸 멈추지 않아. Bounce bounce bounce. 어, 일부러 웃으니까 계속. Oh, he won't stop. 아, 조엘이 우는 걸 멈추지 않아. 아. 게임 또. 배고파. 조엘이 배고픈지 궁금해. 이거 내가 마시는 거야? 아니 조엘 울고 있는데. 어 깜짝이야. 갖다 주는 거겠지? He's screaming louder. 조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있어. 아기 주스 원하니? I don't catch it. 뭐야? 조엘이 주스를 손으로 쳐버렸어. 난 그걸 주울 수 없어. 아 주스를 줬는데 조엘이 손으로 쳐버렸대요. 너무 아파서 못 먹는다.
한 번 더 줘봐. 그가 탐욕스럽게 그걸 마시고 크고 깊고 꿀꺽꿀꺽 마셨어. 좋아, 주엘 충분해. 숨을 쉬렴. 주엘이 숨을 쉬었고 나는 주엘의 얼굴에 묻어있는 콧물 눈물 주스를 닦았어. 그리고 주엘은 토했어. 난 그걸 받았어. 주엘이 토하는 걸 받았대요. 난 항상 그걸 받았어. 난 너가 목마른 너가 목마르는 거 알아, 아가야. 하지만 넌 그걸 던지지 너무 세게 잡지 마렴. 주스를 다 분출시킬 거야. 아, 다시. 어디 갔어? 자, 이거 다시... 아, 똑같나? 똑같네. 똑같이 대사하나? 어, 아니네. 아까 나왔었죠. 여기. 너무 늦었어, 조엘. 늦자. 난 널 잡을 수 없어. 난 널 기분좋게 할 수 없어. 그래, 아가야, 내가 널 잡을게. 핫도니 한 개 팬 감사합니다. 너가 너무 절망스럽게 보여. 안 돼. 저게 네 머리를 치지 마, 조엘. 나 너가 미칠 것 같단 걸 알아. 부디 멈춰, 제발. 제발 멈춰. 와, 너무 슬프다, 이거. I plead. I need peace. 난 평화를 원해. 나는 비어 있어. 너가 그렇듯이. 여기서 너가 의미하는 건 죽음이래요. 난 너에 대한 모든 걸 알지 못해. 넌 거기 있고 난 너가 여기 있길 바래. 난 너가 내 아들을 진정시켜줬으면 좋겠어. 난 할 수 없어. 그리고 넌 우리에게 멀리서 가져다 주겠지. 그는 여전히 여기 있어. 죽지 않았어. 너와 거기 있지 않아. 신이시여, 난 아들과 여기 있고 싶어요. 제발. 기도한 거네, 그냥. 어, 기도한 거네. Peace. He sleeps. 잠들었어. Thank you. 고마워요. 와, 와, 나 읽으면서 울 뻔했다, 진짜로. 와, 진짜 슬프다. 평안의 여정에 있다. 평소에 하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보트에 탄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네요. 맞나? 그리고 강렬 태풍이 바다에 휘몰아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다.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과 함께 노려졌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그는 잠들었다. 보트 뒤에서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흥분해서 그를 깨웠고 우리가 있어야도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이 일어나고 태풍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렴. 여전히 그랬듯이 그랬더니 바다가 완전히 잠잠해졌고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왜 이리 두려워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 다른 쪽 호수로 가자 말했어도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뭐야, 이게 조엘이네? 아, 핸드폰 보니까 화면은 못 보겠다.
Nevada?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성 있죠? 이거 실제로 녹음한 거래요. 실제 음성이에요. 저 아이가 살아있을 때 녹음한 음성 녹음이래요. 어디로 가야 되지? 절로 가야 되나? 이거 주엘은 죽겠지? 내가 예상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지. 노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엘을 사랑해 이런 노래네요. 이것도 조엘이랑 같이 부르는 건가? 와.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조엘이 죽는 다음에 신이 조엘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가 조엘을 위해 울어줄까? 그가 나사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I think greater than my fear of death is that of insignificance. 난 죽음의 공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Rather, my default assumption is that my thoughts and passions and loves and the stuff of my being are insignificant. 그리고 나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How could the creator of all that is and ever was love my son as he did Lazarus? 생각했던 거야. And could my soul stranded on this blue raft, awash in a sea of stars, ice, and dust, matter enough to him to turn his hand in mercy? 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별무늬 얼음과 먼지로 뒤덮인 바다에 휩쓸린 땡먹으로 엮어진 나의 영혼이 자비로움 속에서 그의 손을 뒤집을 수 있을까? 성경 얘기라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 설명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성경책에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소원시켰다는 얘기가 있대요. 근데 이제 조엘이 죽을 거라는 공포심이 아빠에게 주변의 것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걸로 작용했고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래요. 지만 얘기가 왜 나의 기도가 신을 설득시켜 아들을 살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비유하는 표현이라네요. 와 이런 거 어떻게 하셨대? 이런 거 아신 성모님 대단하시네. 능력자신데. 어디가? 뭐야? 깜짝이야. I'm sorry. 미안해. I should have known. 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아야만 했어. 우리가 항상 그래 왔듯이. 그것이 나를 항상 무섭게 해. I just really believe 난 정말이지 그가 치료되기를 믿어왔고 당신도 그럴 줄 알았어. 확실치 않으면서도 몰랐어 난. 무슨 말이야? 난 그걸 바래왔어. 하지만 난 몰랐어. 아 엄마는 신에게 기도하며 조엘을 포기하지 않지만 아빠는 중간에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한대요. 그래서 후에 아빠의 마음을 엄마가 깨닫고 자기도 이제 조엘을 포기하고 천국에 보내기로 하겠다는 대화래요. 와, 나 이거 말하다가 또 울컥했네. 신의 신전.
조엘 여기 있다.